안녕하세요. 투기꾼 박반장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위치한 스시신에 왔습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올라서 주식으로 번 돈을 이제 써서 없애기 위해 스시신에 방문했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폭락할 거, 빨리 먹어 없애는 게 개이득입니다. 주상복합에 위치한 이 스시신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윤서인 작가님을 닮은 분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윤서인 작가님 아닙니다. 윤서인 작가님하고 닮은 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닮아서 인사할 뻔 했어요. 윤서인 작가를 닮은 분이 땅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왠지 단골 손님 같아 보였어요. 고급 스시쯤에 단골이 되려면 부자야겠죠? 부럽다. 저 옷도 혹시 비싼 거 아닌가요? 서빙을 일본 분이 해주셨는데 정말 친절했습니다. 마치 일본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리가또. 자, 스시가 나왔습니다. 참치와 고등어예요. 저 왼쪽에 있는 게 고등어고 가운데 있는 게 참치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지금 보고 있는데도 침이 나오네요. 저는 회보다는 참치나 저런 고등어 같이 육식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먹으면 고기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일반 회는 이게 먹으면 이게 사실 그 장맛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를 먹을 때는 초밥을 좋아합니다. 초밥에다 먹으면 그 밥이 또 맛있거든요. 그냥 생선만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뭇잎에 이거 놓아주셨죠? 초밥. 이거 맛있어요. 위에 또 양념을 얹어주셨는데 이게 또 그냥 없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가게 대표님이 이제 스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스시는 밥맛이랍니다. 밥이 맛있어야 이게 맛있대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밥이 이렇게 보면, 맛있어요. 어, 떻게 맛있냐면, 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밥을 흘렸죠. 주워 먹었습니다. 요것도 초밥인데, 그 초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음, 까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참치 초밥입니다. 맛있었어요. 또 먹으러 가야지. 아, 지금은 없어졌어요. 디제스터 이펙트. 3월 중으로 재오픈을 하신다니까 3월에 오픈하면 가시면 좋을 거예요. 옆에 윤서인 닮은 분이 오그라유나 동영상을 보고 있군요. 취향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어, 이거 뭐지? 해삼인가? 뭐 이런 거 닮은 거, 그거 먹었어요. 이거 맛있어요, 여기. 아, 옆에 윤서인 닮은 분은 갤럭시 노트군요. 그게 제 핸드폰이었네요. 제 핸드폰으로 스시 먹으면서 오그라 유나 이 방송을 보고 있었네요. 왜 오그라 유나 방송을 틀었냐면, 오그라 유나 방송에 나온 저 헬스 트레이너가 제 스타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틀었어요. 옆에 분이, 어, 트레이너 예쁘다고 취향이 자기랑 비슷하다고. 제가 이렇게 모르는 분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렇게 사격성이 좋아요, 제가. 스시가 계속 나오죠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끝까지 다줄 테니까 계속 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다 먹고 좀더 먹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맛집 여기저기 좀 비싼데 좀 좋은데 거의 한 30만원 정도 하는데 가봤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훨씬 더 저렴했어요 거의 반값도 안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퀄리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만 가려고요. 그럼 오늘도 제가 저 빨리 돈을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주식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개발살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좋은 데를 갈 건데 오늘은 신라 호텔을 갈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뭐 거기나 여기나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신라호텔 아리아케는 거기는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가보기 전에 이거를 단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란 나왔죠? 계란도 이게, 이게 맛있어요. 이게 그냥 그냥 이게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그런 계란하고 좀 달라요. 제가 볼땐 우리 와이프가 요리 솜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요. 저 아저씨 일본에서 20년밖에 안 했는데 저 정도 할수 있잖아요. 집에서 가정주부면 충분히 저런 거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운이가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김밥도 김밥도 이 정도, 정도는 정도안 되나요? 이 정도? <laughs> 사고요 그럼 반도체 팔은 돈으로 같이 먹으러 가죠. 네. 제 오프하면 한 번씩 다 가보세요. 냉철 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문정박대 당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오발리 하겠습니다.